안녕하세요, 경화입니다. 실내건축 디자인과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과제도 하고 수업도 듣고 또 유튜브 편집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이 방, 이 집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힐링이 필요한 시점에 짠! 헤트라스라는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저와 같이 24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디퓨저거든요. 간단히 짧게 이 헤트라스 디퓨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감성적인 패키징에 또 이렇게 이쁜 병 디자인과 함께 또 유해 성분 8가지가 들어있지 않은 디퓨저라고 해요. 직업도 인테리어 디자이너고 지금 또 대학원도 그쪽을 하고 있으니까 패키징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이 이쁘면 조금 더 호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짠! 아주 깔끔하게 갈색병으로 되어 있고, 아무 때나 놔도 위화감 없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괜찮아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약간 감성에 맞는, 약간 감성, 뭔지 알죠?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난 요렇게 헤트라스 이 병을 보면 좀 다른 제품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손한뻘 정도? 제가 손이 좀 큰데, 이 정도 용량으로 대용량 디퓨저고, 또이 리드도 다른 제품들보다 두배 정도 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리드 스틱이 두배 정도 길어서 발악력과 지속력이 좀더 강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는 제 방에 두고 하나는 거실에 뒀는데, 집안 곳곳에 은은하게 이 디퓨저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팍 와도 안 좋은데, 이 제품은 되게 은은하게 향이 퍼져가지고 되게 부담감 없이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약간 공병이 있으면 다른 데다가 좀 소분을 해가지고 곳곳에 놔둬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북스토어라는 향이에요. 그래서 맡았을 때 진짜 약간 우리나라 서점 말고 유럽에 있는 올드 서점에 들어갔을 때 나는 향이에요. 근데 막 그렇다고 그런 서점에 꿉꿉한 향 나는 건 아니고, 약간 서점에 들어가면 약간 종이 향과 조금 약간 조용하고 약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향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디하고 그런 향이 나는데, 또 너무 우디하진 않고, 이게 보니까 시트러스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상큼한 향도 나는 것 같아요. 서점 향기니까 공부할 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 방에 컴퓨터 옆에 놔뒀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솔직히 집중력이 좀 깨지잖아요. 근데 이 향을 맡으니까 나는 유럽에 있는 도서관에 있다라고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요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으로 고른 거는 허그솝이라는 제품이에요. 허그솝은 마음대로 이렇게 안아주는 거랑 비누 냄새가 섞인 향기인데, 이게 딱향 느낌이 안 꼈을 때 친구나 연인 옷에서 나는 약간 섬유유연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소개란에 해시태그에 샵 첫사랑, 샵 편안함, 샵 안정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진짜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비누 향이 나가지고 되게 포근한 그런 향이에요. 뭔가 잘때 머리맡에 두고 자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이거는 거실에 두었습니다. 약간 머스크 하면서 자스민 향도 나고, 제가 그냥 맡았을 때 약간 상큼하면서 비누 향이에요. 하지만 포근하면서 향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 방에서 모든 공부와 일을 같이 하는데, 이 디퓨저와 함께 하면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좋은 향기 밑에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저와 24시간을 붙어 있습니다. 향기가 너무 세면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얘는 되게 은은하고 좀 고급진 향이어가지고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가을이어가지고 약간 은은하고 무거운 향? 약간 우디한 향 그쪽으로 골라봤는데, 나중에 봄이 되면 꽃향 같은 것도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패키지에 두 개씩 들어서 오거든요. 근데 얘가 500ml인데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17,500원이에요. 그러니까 1리터, 1000ml에 17,500원이니까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시국에 집에서 재택근무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점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줄 수 있는 디퓨저라서
저는 제 베스트 향은 이 북스토어 향이에요. 모두들 헤트라스 디퓨저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브이로그는 티 이어져요.이거 받았어요. 논란이 많은 거. 하지만 이것도. 논문을 읽어보고 있어요. 확실히 아이패드로 읽는 게 편해. 이렇게 밑줄도 칠 수 있고. 필수템.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가 바로 유미 대도서관이에요. 자. 어딘데? 연애 중. 정답. 저기 죄송한데요. 짠! 마르디, 뭐 어떻게 읽더라? 마르디 니트를 구매해봤어요. 춤. 요즘 핫하다길래.
짠. 오, 포장이 아주 이쁘게 돼서 오네. 요런 니트입니다. 약간 아이보리인데 초록빛이 보여요. 안감이 초록이어서. 짠. 이렇게 금이 있어요. 펼치면 여기 이렇게 닥스훈트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귀엽다. 살짝 박시한 목 쪽이 좀 깔끔해서 안에 나시는 입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 귀엽다. 저 소송 메이종 키친의 가디건을 하나 구매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포켓이 작은 게 두 개가 달려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그리고 이 여우. 길이가 조금 짧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우병 있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입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있고, 약간 골반, 허리가 여기면 여기 골반까지 오는?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M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이렇게 V넥이고. 이렇습니다. 짜란, 맵부. 맵부. 그리고 대학원 입학 선물로 학교에서 준 호랑이. 그리고 아이패드.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거. 북스토어 디퓨저예요. 페트라스 거. 일단 제가 이번에 선물 받은 안경이 있어요. 한글 아이웨어라는 건데, 한글 안경이에요. 한글 안경.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안경을 장만을 하나 했어요. 이렇게 고급진 케이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도 한글 아이웨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 한글 안경은 안경 전문가 패션 포토그래퍼가 만나가지고 탄생한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 도시 브랜딩을 주제로 컬렉션 명언을 정했는데 제가 고른 거는 광화문 컬렉션을 골랐거든요. 광화문 컬렉션의 히읗 갈색 제품으로 골랐어요. 여기 원산지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광화문 컬렉션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거든요. 갈색과 골드가 약간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고급지면서 유니크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쓰면 저 안경이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생얼보호용 겸 블루라이트 차단. 어때요? 괜찮죠? 고급지고. 오늘은 집에 있는 에스프레소 캡슐이 떨어져서 편의점에 가서 라떼를 사왔어요. Recording in progress. 이제 그 화면을 공유한 그 학생들 화면을 공유한 거를 내가 만나서 지원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지원 과정에 대해서. I'm looking at my work schedule at the moment, and I actually have some free time this Thursday. 네. 그래서 쉬죠. 그죠? 또 역시 호주의 연구에서는 다 쉐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워크 쉐줄. Thanks.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누자고 했죠. 자, 여기 알려주세요. 언제가 괜찮은지. 스케줄에 대해서 오전 10시인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통해적 과일 3시에는 컴퍼스코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98입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죠.
As I am sure you have heard by now, Dan Green, the previous director, has left Shady Acres for personal reasons. 예, personal reason,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전임자가 떠났어요. 그죠? 그래서 Fill his shoes에서 fill one shoes 하는 게 남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남의 신발 신는 거. 여러분, 그 신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딱 맞게끔 참 잘해주는 거 그런 거를 fill 누구누구의 shoes에서 소유격 쓰고 shoes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남을 딱 맞춤형으로 대신해서 잘해주는 거 그런 걸 말해요. At this point.